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저번 주에 광고했지만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정말 너무나 많은 질문들 와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나누는 대신 한 주제를 나눠가지고 주제를 뽑아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미리 말씀드렸던 거 구원이라는 주제. 그래서 이제까지 보내셨던 거 거기에서 구원도 뽑았지만 또 새로 보내신 구원에 대한 질문도 있어가지고 뽑으니까 한 1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나누자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복된 것도 있고 나눈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그 많은 구원에 대한 질문 중에서 딱 8개만 뽑아서 나누고자 하니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매번 주제를 드릴 테니까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을 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Grace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요요 37회에서 부끄러운 구원은 없다고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란 단어는 없지만 해석하면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목사님들 설교에서 들어봤어요. 천국 구원과 지옥은 있지만 있고 부끄러운 구원은 없다면 해당 구절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의 성도님.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 많은 경우에는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려야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잠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 14절부터 얘기하는 거는 만약 누구든지 그 외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등등등 해가지고 어때 그 공적이 불타고 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신은 불 가운데서 구원 받은 것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단어이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 얻는다고 특히 예종론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요 한 구절을 떼가지고 그거 봐 다 불타고 없어져도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그래가지고 마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들 제가 듣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은 한 구절만 떼가지고 하면 조금 위험해요. 성경은 맥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로 마치지 마시고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어떤 일에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16절, 10절에 뭐라 나왔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멸한다는 것은 구원을 잃는 거죠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육신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치 부끄러운 구원 무슨 일 있어도 불타도 나는 구원한다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 맥락으로 보면 끝까지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멸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구원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부끄러운 구원, 불같은 구원, 무슨 뜻의 구원 이런 거에서 여러분 조금 잘 봐시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게 되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나는 괜찮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사후 세계를 영성을 가지고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시고 확실한 방법은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면 도박할 필요 없이 구원 얻고 청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알겠습니다. 그분은 이분 아이디는 역시 인간 역사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인간 역사. 이건 제가 옛날에 한참 하나님 원망할 때 했던 생각인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탄도 죄 안 짓게 만들고 인간도 죄 안 짓게 만들어서 사탄이나 사람을 시험하지 말고 천국에서 같이 아름답게 살게 하시지. 왜 이 더러운 인간 역사를 만드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믿음과 사랑의 시험을 통과한 자를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시는 건가요? 사탄이 교만할 걸 아시고 인간도 선악과를 따먹을 거 다 아실 텐데 말이죠. 라면서 인간 역사. 성도님만이 아니고 이런 질문을 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시냐고. 인간 안 만들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필요도 없었었고 사탄이 그렇게 악하게 안 됐으면 창조물인데, 피조물인데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텐데 왜 그러셨냐고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저도 그런 궁금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답 뭔지 아세요? I don't know.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려면 우리 천국 가야겠죠? 그러므로 왜 그러셨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만 묻고 묻고 또 묻다가 천국 놓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서 천국 가서 그때 따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따지려면 그분 앞에 가서 왕좌 앞에 가서 우리가 따지려야 되는데 따지려면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갈까요? 중요한 거는 왜 만드셨냐? 하나님 원망하고 왜 그럴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먼저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 여쭙게요. 같이 가서 여쭙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역사 성도님, 모든 분들, 이런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했었는지 이것 때문에 발목 붙잡혀가지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서 궁금하면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 여쭙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네. 세 번째, 이번에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목사님,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면 구원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는 마치 수능 공부 중인 수험생이 서울대 합격에 대해 감사하는 것 같고 마라톤 중인 사람이 마라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처럼 이상하게 들려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나눴지만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냐? 아직도 다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뭐냐 하면 지금 서울대하고 마라톤 얘기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서울대 합격이 보장되나요? 아니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마라톤을 뛰어도 우리가 완주할 수 있나요?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것은요 보장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학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된다는 거 없이 했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공한다는 거, 출세한다는 거, 부자 된다는 거 보장이 안 돼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보장이 안 되는데요. 열심히 오직 예수님 붙잡게 되면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세상 어디에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장하십니다. 어떻게? 피를 흘리시면서 보장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감사한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미국에서 SAT라는 것이 있습니다. SAT를 치고 정말 그 수능 점수가 잘 나오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우리가 4.0이 아니고 5.0 진짜 Advanced Class, AS Class 가가지고 우리가 4.0 이상으로 A++ 받아가지고 우리가 진짜 완벽하게 가지고 다 알고 한다 하더라도 Harvard나 Oxford나 뭐 Cambridge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보장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게 되면 예수님 목숨 걸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까지 목숨 걸고 예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아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것이 드로의 커피타임 91회 그리고 드로의 커피타임 180회 때 조금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궁금하시다면 들어가 보세요. 그렇지만 안 보시더라도
세상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장이 안 돼서 미리 감사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 목숨 걸고 보장해 주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자들은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떠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주 예수님 붙잡고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그냥 오직 예수예요. 제발 미래에 여러분 사후세계를 가지고 도박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과 우리 같이 붙잡아요.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도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유대인들도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미국을 이끄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하고 매우 똑똑한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종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유대인과 기독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유대교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유대교와 그러니까 유대이즘 아니 크리스티안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들은 본인들이 어떤 선민사상에 있어서 택함 받아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래서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천주교에도 구원 있나요? 거기서 말씀드렸어요. 천주교 교리를 따를 때는 구원이 없지만 그 안에서도 그 안에 교회를 다니지만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가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천주교인들이 다 망한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주교인 안에서도 끝까지 교리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 그런 자들도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 얘기해서 개신교만 다닌다고 다 구원했나요? 아니에요. 개신교 다녀도 끝까지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자만 구원 얻습니다. 카톨릭 구원 얻나요? 오직 예수님 붙잡는 자만 구원 얻습니다. 기독교 구원이 없나요? 오직 예수님 붙잡는 자만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무슨 교든 아니면 그냥 개신교라가지고 다 무조건 프리 패스를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꼭 잊지 말아주세요. 아멘? 아멘? 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김슬기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좀 길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13회 감사에 시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현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문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더 알아보고 싶어서 찾다가 들어요 177회 마침내 밝혀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시청하였어요. 그 영상에서 목사님께서 구원은 개념만이 아니고 사람을 말한다.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여주는데 모세가 백성에서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의 히브리어가 바로 예수아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찾아보니 정확한 히브리어로 이거고 아람어로 예슈앗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하신 예수와 달리 뒤에 T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아람어에서. 그런데 T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은 예수아라고 하셨지 뒤에 T를 붙이지 않으셨어요. T를 왜 빼신 건지 그리고 T에 있고 없고 차이가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건 그게 맞는 건지 맞다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현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실습을 했는데 예수님을 부름이 하나님의 구원을 부름이를 느꼈어요. 예수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더 예수와의 부름이 하나님의 현현함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부활절 Q&A 영상처럼 생동감 있는 느낌으로 듣고 싶어요. 흐흐, 목사님 알려주세요. 네, 생동감 있게 다시 제작을 못하지만 지금 생동감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이제 예수란 구원이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헬라어로 예슈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수와 뭐 등 나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성도님 말씀하시는 그 아람어 예슈아트 YESHUAT 근데 이거를 아람어를 하게 된다면 예슈아 엘로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티가 붙는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한간의 말이 있는데 어거지로 이 티가 십자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 어거지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그냥 티가 있든 없든 사실 그 영어 알파벳의 T가 십자가 비슷하지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어를 본다면 이건 타우예요. T자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모세 모양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묶이지 마시고 이렇게 인터넷 떠돌리는 그냥 예수와 T는 십자가 상징한다. 조금 어거지니까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붙잡을 때 그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이 현현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26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20절 쉽게 설명드린다면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어떤 그냥 이름으로 생각되지만 그 예수님의 그 현현하시는 임재를 뜻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언 18장 10절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루라고 그 안에 들어간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이름 안에 들어갑니까? 현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 우리가 침례받을 때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 침례받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한국에서 그냥 삼일체 이름으로 침례받는다. 이름으로 침례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원어 헬라를 보면 에이스 엔트 이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 안으로 삼일체 이름 안으로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어떻게 이름 안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그분 이름이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너무 많이 묶이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을 느꼈다고 그리고 구원하심을 체험했다고 그리고 현현하심을 체험했다고 네, 그럼 돼요. 그럼 되니까 끝까지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오직 예수님 붙잡고 그리고 인터넷 떠도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묶이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규성 리 성도님 질문입니다. 규성 리 성도님. Just Jesus의 귀한 사역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말씀하셨고 전에도 잘 들었던 부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은 프리데스티네이션 닥터린, 즉 외적론, 설교하는 장로교에서 똑같이 들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초선 또는 프리데스티네이션 됐고 즉 우리 택함 받고 그리고 예정됐고 아니면 됐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게 장로교에서 모든 사람들을 가서 누가 택함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배웠다고 맞는 말씀이죠. 실제로 성경에 predestined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정.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나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은 구원하기를 실패하시다는 것인데 그건 물론 말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신학적인 논쟁이 오랫동안 되어 있지만 아직도 결론 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고 크리스천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변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적혀있는 프리데스티네이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현실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 여러 스태프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규성리 성도님
너무나도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 성도님 이렇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 궁금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나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구원하시나 보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런데 구원이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하셨나? 지금 성도님의 질문은 그렇게 들리는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구원이 안 됐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논쟁이 오래되어 있어가지고 풀리지 않는 부분이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쉽게 오랫동안 논쟁했더라도 제 나름대로 좀 쉽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고 누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셨냐 저는 온 인류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가지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즉 쉽게 설명드려가지고 지금 규성의 성도님이 만일 부모님이라면 아빠나 엄마 입장으로 모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서 건강하고 정말 공부도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줘가지고 모든 걸 다 공급해주고 충족시켜줘요. 왜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모든 자녀가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다 공급해도 모든 자녀가 다 잘 되나요?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잘 되고 어떤 애들은 잘 못해요. 그렇다면 잘 못했었을 때 그때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잘못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모든 자녀들이 너무나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뼈를 깎듯이 하면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모든 걸 다 마련해주고 다 공급해줘가지고 아이들이 아주 쾌적한 상황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학교도 다니고 진짜 따뜻한 데서 잠도 자고 하루 세 끼 음식 먹으면서 물을 틀면 찬물 더움을 나오며 샤워할 수 있으며 학교 다닐 수 있으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줘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너무나 그걸 공급했어요. 왜냐?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다 그렇게 해서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10명인데 10명 다 잘 되나요? 100명이면 100명 다 잘 되나요? 안 될 찬스 있어요. 그러면 그때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최선 다했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아이들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거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구원 얻도록 하셨는데 우리 여기에서 자녀인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최선 다해가지고 다 공급해 주셨는데 자유지를 등을 돌리고 이걸 쳐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자유지예요. 자유지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100% 1000% 억만%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도 우리가 그 주권을 쳐버리게 되면 그 주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아무런 혜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실 겁니다. 그렇다면 자유지가 언제 어떻게 오게 됐냐? 에덴 동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흔히 선악과 그러는데 선악과가 아니에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즉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즉 지식의 나무예요. The tree of knowledge.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의 완벽한 선과 악의 기준 대신 내가
주인 행세에서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하겠다는 그 지식의 나물 열매를 우리 조상이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는데 내가 내 기준으로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내가 내 기준으로 선택하고 아니면 배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셔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는데 자녀인 우리가 버스고 나가서 예수님께 등 돌리고 아무 소용없다, 상관없다, 나는 내 기준으로 나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내가 살고 싶은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유지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도록 예정하셨고 우리의 자유지를 끝까지 예수님 붙잡을 때만 구원을 얻고 끝까지 붙잡을 때만 구원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신학이고 이거로 말미암아 지난 500년, 600년 동안 싸웠던 그런 논쟁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역시 또 그렇게 알고 계시군요. 영원한 구원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잘못할 행동을 할 경우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안 하면 지옥 가나요? 잘못했는데도 회개를 안 하게 된다면 구원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아주 좋은 질문. 네, 영원한 구원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서 말씀드렸냐?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커피타임 102회와 103회, 이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드로의 커피타임 102회와 103회를 꼭 참고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 안 해도 우리는 택함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것이 얼마나 틀리다는 것을 오늘 증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와가지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하고 우리가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됐는데 대한민국 시민권을 우리가 취득하게 됐는데 취득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북한을 칭송해요. 계속해서 나가서 반정부 거기에 앞에 시위하면서 대놓고 북한을 칭송하고 거기서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인간은 반역자잖아. 그러면 내가 이 인간한테 허락했던 이 시민권 내가 박탈한다. 그럼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대한민국 시민인데 계속해서 원수를 칭송하고 원수 뜻대로 살고 원수를 숭배하고 원수를 우리가 진짜 마음에 품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반대 행동을 할 때 그때 대한민국에서 그냥 놔둡니까?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반역자예요. 대한민국 국민 시민권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줬다가 뺏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에요.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말로만 천국 시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자기 뜻대로 살고 끝까지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미워하시는 동성애나 이런 거를 칭송할 때는 하나님의 왕국의 법을 거꾸로 하면서 그 하나님이 희소하시고 미워하시는 거를 끝까지 할 때는 그 시민권을 박탈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글쎄요. 제가 아는 성경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성경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를 하더라도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 왕국 시민답게 행동한다면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끝까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진짜
아, 우리가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잖아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말로만이 아니에요. 겉모습만이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 되자. 제발 크리스찬 사칭죄를 지지 마시고, 제발 사람이 만든 신학에 묶이지 마시고, 저 부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간곡히 부탁드린 거예요. 왜 여러분의 영생을 사람이 만든 신학에 거세요? 왜 이렇게 도박하세요? 성경에 걸어야지. 성경을 믿어야지. 왜 사람이 만든 신학에 여러분 목숨을 겁니까? 위험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좀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다. 제가 오늘 화난 얼굴 같다고. 화난 게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천국 시민권을 예수 믿어서 부여받았다고 하는데, 대놓고 사탄 왕국의 시민같이 행동한다면 그 시민권은 박탈당하게 됩니다. 왜냐? 반역자이기 때문에.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 보면서 저는 사탄 숭배자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근데 많은 자들이 자칭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 사칭죄를 범하는 범법자들을 봤지 크리스찬은 못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죄를 깨닫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리고 인생이 다 바뀔 때, 회개 합당 일을 할 때, 사도행전 26장 20절 후반부대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학에 여러분 영생을 걸지 말고 성경의 진리에 여러분의 영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마지막으로 이분은 테드 킴이라는 분입니다. 네. 목사님, 저번 질문에서 빌라도 같은 행동을 해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히틀러 유대인 600만 명 사형, 조두순 연쇄살인마 같은 사람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만약 간다면 그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살아다니는 사람과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게 천국이 맞나요? 너무 혼란스럽고, 만약 용서가 된다면 제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공평한 하나님 맞는지 궁금하네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도 목사님도 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기독교 생활을 해온 저로서는 히틀러도 천국 간다는 말에 뭔가 제 신앙생활에 발목이 잡히네요. 도와주세요. 네, 성도님, 우리 테킨 성도님인가, 또 우리 모두,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벽한 잣대 앞에서 내가 히틀러보다 깨끗하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살해했어요. 살인마죠. 근데 저도 역시 살인마예요. 저도 TV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 정죄했어요. 미워했어요. 죽였습니다. 운전하면서 운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또 미워했어요. 또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투를 보면서 나하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미워했어요. 정죄했어요. 죽였습니다. 어쩌면 저는요, 하루에도 한 수 명 죽일 것 같아요. 1년 365일, 그렇다면 1년에 저는요, 7천 명 이상 죽이는 거예요. 물론 600만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나 성도님이나 이런 정말 희대 살인범이나 우리가 이들보다 낫다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우세요. 너무 공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잠시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말씀. 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를 따라서,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저도 서 있고 성도님 서 있고 시트로 서 있어요. 근데 딱 폈는데 하나 보실 때 어이구 얘는 600만 명 죽였네. 브라이언 너는 8만 명 죽였네. 너는 4명 죽였네. 그럼 그때 가서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저는 공의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히틀러가 어떻게 됐든 뭐 이런 희대의 살인마들 말도 안 되는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됐든가 거기에 대해서 묶이지 마시고 이럴 때 쉽게 들을 수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 잘하죠. 우리나 잘하죠. 네, 제가 조금 좀 생각적 얘기해가지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어떻다는 걸 구애하지 마시고 우리만 잘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셨어요. 지금 여기 중에서 죽지 않고 나를 볼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하고 날 따르라. 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주신 말씀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고요? 그렇게 할 생각이나 여유가 있으고 아니면 에너지가 있으면 나나 잘하죠. 나나 잘하고 나나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저 사람이 구원 받고 안 받고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나나 잘해서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서 정감 어떨까요? 아멘? 아멘? 네. 너무 많은 좋은 질문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100개 넘는 걸 중에서 지금 92개는 못 나눴지만 비슷한 맥락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또 나중에 또 주제를 나눠주고 또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주제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주제는 헌금입니다. 이제 아주 센 걸로 나가죠. 구원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헌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려주신 몇천 개의 그 질문 중에서 헌금도 뽑겠지만 또 오늘 보시면서 또 헌금에 대한 건 이거 꼭 물어봐야겠다 그런 분들 계시면요. 여러분 지금 더보글라인 들어가시면요. 요요요 Q&A 링크가 있어요. 거기에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는 또 뽑아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조금 좀 심도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방송 중에 많은 분들이 아주 귀한 헌금하셨어요. 슈퍼챗 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고 과거하신 분들 그리고 슈퍼챗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 계좌로 헌금하신 분들 정말 진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85 구원을 위해서 잘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합니다.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을게요.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85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8091 원정대도 하는 이유가 85 구원을 위해서 그러므로 많은 분들에게 나가서 저희 채널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알려주시고 잊지 말고 모든 다와요, 다가요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9월 2일 다와요 구원대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8091 원정대 120명 서착순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